그 5438님이 젊은 팬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좋으세요?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으세요? 아니면 오빠 크크크 하셨나요? 5438님이 뭐라고 부르세요? 다들 뭐 내 마음대로 되나? 지들이 마음대로 부르는 거니까.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아요? 어떻게 부르세요? 다 괜찮아. 뭐. 다 괜찮아요? 할아버지 할아버지지 뭐 어떤 뭐라고 할 거야. 오빠도 괜찮아요? 오빠? 좀 그래요. 오빠도. 야 그래도 나 참 멋지다. 그런 거 있죠 두 분?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또 어쨌든 이 나이까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또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해 왔다는 게 대견스럽지.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멋있고 내가 젊어서부터 미쳐서 선택한 길을 아직도 하고 있다. 그런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친한 친구? 예, 가장 친한 친구. 이제 친한 친구는 없지. 친한 친구는 과거에는 이낙훈이가 친한 친구였었는데 갖고 이제 예. 여기밖에 없다고. 그럼 신부스님은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? 술. 술 다음으로 연예인 아니어도. 형님 말씀대로 오늘 같이 이제 작업을 예. 하는 뒤에 서로 의지하고 그러네요. 또 믿고 든든하시죠. 예. 에러.